조준호의 좋아사는 우쿨렐레. 오늘은 정말 많이 사용되는 리듬 중 하나인 칼립소 리듬을 배워볼게요. 4분의 4박자 한 박을 둘씩 나눠서 다운스트로크랑 업스트로크를 치면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마디에 총 8번의 소리가 나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하나에서 올라온 업스트로크랑 셋에서 내려가는 다운스트로크를 소리를 내지 않고 치는 신용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넷. 이게 바로 칼립소 리듬이에요. 빨리 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칼립소 리듬이었습니다.